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클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다소 많이 남는 장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오후장에 힘이 빠지면서 탄력도를 많이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1.9%의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코스피 지수는 2.2%의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간밤 미증시에 있었던 CPI 지수 발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투자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사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15분 동안 진행되는 저희 타임어택 코너는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뭐 카페를 가든 길을 걷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연말 분위기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연말에는 조금 더 좋은 시장 분위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산타랠리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나 상승 이후로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 예상 물가 상승률은 3.3% 정도였는데 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3.2% 정도로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좀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3.2%의 앞자리가 2%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에 이어서 금리 인하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동안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반등을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가격을 인상해주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테슬라도 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 오늘 코스닥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사실은 더 상승할 수 있었으나 그놈의 그 2차 전지 때문에 2차 전지들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는 좀 비수기 시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역시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뭐 이런 대형주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장비주들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많이 올라가 있는 장비주를 반도체 장비주를 매수하시기보다는 소재나 부품 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오름세 장세에서는 눌림목 구간에 조금씩 모아가는 조각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이번 장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복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주요 기술 업종들이 각광받은 만큼 오늘 또 많은 문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15분 동안 최대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텍 하기 전에 대박나자님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또 방금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2,20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72,000원 부근을 돌파해 주느냐 돌파해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상 흐름이 굉장히 좀 바뀔 수 있다. 네. 하지만 내년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72,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나와졌던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 번 목격이 됐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2,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줬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72,000원 부근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해줬고 오늘 약간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매물대 두꺼운 부근 72,000원 부근만 돌파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72,000원 부근 지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서 매수 관점에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보고 들어가 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 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이고요. 6,629원에 매수를 하셨고 7%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디스플레이텍이 오늘 5,28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손실이 조금 되십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디스플레이텍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6,629원에 매수하셨습니다. 6,600원 부근이요? 네. 참, 저는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차트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업황도 좋고 뭐 실적도 좋고 이런 걸 한번 떠나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무조건 재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다 잘 나오냐? 무조건 상승률이 높게 나오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더 그 재무적으로 영업이익이 더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기대치를 하회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과 그리고 재무, 기본적인 가치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600원 부근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구간만 오면 차트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자, 지금 6,600원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상하게 6,600원대만 오면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저항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복잡해집니다.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복잡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6,600원대 보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에 이 부근이 저항선 부근이고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600원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정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를 반드시 걸어놓으시는 전략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는 굉장히 이제 수주도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차트상으로 봤을 땐 지금 바닥을 잡아주면서 쌍바닥 패턴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항선 부근인 6,600원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크게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6,600원 부근에 오면 매도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가능성 시사하시면서 6,600원에 전량 매도 전략 짜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은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노랑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입니다. 3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 탈출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현대바이오의 종가는 32,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오주들이야 워낙에 좋다 하지만 또 변동성이 크고 우려가 많은 섹터긴 하잖아요. 아,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의 탄력성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쭉 당겼을 때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상승할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반면에 하락할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고점 부근이나 혹은 애매한 위치에서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제약바이오를 매수하시게 될 때는 이왕이면 차트의 아랫부분, 하단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신 33,000원대가 과연 적절한 매수가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역시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중국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 화장품 쪽으로 재료의 상승 모멘텀이 첫 번째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코로나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올라갈 상승 모멘텀 두 개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재료적으로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괜찮은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에서 한 번 정도의 주가 탄력은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손절가를 좀 걸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도 항상 안전벨트는 꼭 차고 하잖아요. 왜냐?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혹시나 하는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절가는 지지선 부근인 31,000원 부근에 걸어놓으시고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39,000원 부근에서 41,000원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고 41,2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31,000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39,000원 부근까지 재차 상승한 이후에 쌍봉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000원 부근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31,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여내시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잡는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1,000원 부근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차트 영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158,000원 매수하셨고 20% 비중 있으십니다. 제 계좌 유일한 수익 종목입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오테크닉스 전망 어떻게 보세요? 162,00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됐네요. 네,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부터 이제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좋다, AI 섹터 좋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장비 쪽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제가 항상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차트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업황 좋고 재무 좋고 전망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차트상 고점이라고 한다라면 조금 매수하시는데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게 57,000원에서 180,000원까지 거의 3배 이상 오른 종목이란 말이죠. 자 이미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지금 내가 매수를 한다 한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10%에서 20%예요. 많아봤자. 자 그리고 위험부담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상승한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낙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EO 테크닉스를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갈 거냐? 라는 관점에서는 역시나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소재 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재 쪽, 장비 쪽에서 소재 쪽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부품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소재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 재료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소재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보신 이후에 그 이후에 부품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지금 반도체 흐름상 굉장히 좋은 대응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5만 8천 원대예요. 자, 지금 약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는 매도를 하신 이후에 목표가를 전고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내일 아침 장 열리게 되면 시장 상황을 보고 지금 비중 30% 40% 덜어내시고 18만 1,100원 부근 이 부근까지 목표가로 걸어놓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 내일장에서 30%에서 40% 덜어내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또 매도하는 목표가까지 설정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업무역입니다. 5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에 물려 있습니다. 이거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영업무역 오늘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가 또 많이 들려와요. 증권가에서도 하향 조정을 많이 했는데 영업무역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어르신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웃도어 만드는 뭐 네, 등산복이라든지 맞습니다.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에 탄력을 받고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 금지의 여파와 상관없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끼얹으면 더 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라갈 이유가 없는 종목들에 말 그대로 불이 붙어있지 않는 종목, 땅에 그냥 기름을 부은다고 뭐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 게다가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떠졌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작게 나왔다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 단기간에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렇게 음봉이 뜬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지지 구간은 4만 1000원 부근에서 지금 오늘 살짝 밑골이 달리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7천원 부근, 4만 8천원 부근 이 부근 이탈해주게 된다면 반드시 비중을 조절하셔야 돼요. 괜히 내가 욕심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요. 최저가로 지금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42,700원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재료나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재차 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자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실적 위주의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번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종목도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위아입니다. 61,6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위아가 오늘 54,700원에 마무리가 돼줬어요. 손실이 좀 크십니다. 이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61,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손절 타이밍을 결국에 놓치신 이후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는 그 투자자의 마음은
정말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뭐 주식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전문가로서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주식을 했을 때 아 이렇게 떨어지는 계좌를 보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승 모멘텀을 타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위안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힘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고 포기해버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방이 그래도 꽤나 열려 있습니다. 상방이 어디까지 열렸냐면 6만 원 선까지는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크게 지금 손절을 하시는 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상승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다. 그리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6만 원선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홀딩을 해보시고 너무 크게 욕심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수가까지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말로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상담 지금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보이는 가격대가 평당가가 61,600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제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나라는 생각이 드셔서 저희에게 상담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마지막 멘트만 조금 더 정리 도와주실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 금지 때는 10% 올라갈 게 20%, 3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30% 올라갈 종목들은 50%, 60% 이렇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네 번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 지금 이 명목 없는 공매도 금지 이 타이밍에 재료 하나만 던져주게 된다라고 하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좀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덜어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힘은 좀 가지고 있다. 재료적인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금지의 힘을 업으면 상승 탄력은 굉장히 빠르고 또 크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시고 매수가 근처에 오시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하셔서 본전을 딱 챙기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현대위아라는 종목까지 마무리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앞전에 조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CPI 발표가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지수가 정말 상승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대 강세 보여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20위권 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켰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정말 좋아질 것인가 정말 산타랠리가 앞으로 쭉쭉쭉쭉 이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조금은 좀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된다. 조심하셔라 라고 볼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지금 조심하셔야 될 건요.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시나 남아있죠. 네,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 뭐 국채금리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전쟁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갑자기 유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식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무조건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번 깊게 빠지게 됩니다. 자, 금리 인하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지금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앞으로 인하할 거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1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상승하는 그런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네. 조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겠다 해서 섣불리 매수를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다가올수록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주의하실 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동안은 국채 금리, 거기에다가 유가, 거기에다가 전쟁 리스크까지 삼중고가 좀 더해졌다면 이제는 전쟁 리스크만 앞당겨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환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100% 해소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사이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동안 너무 시장이 기다려왔었던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중에서도 천개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천개 기법이 어떤 건지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천개 기법 포착 조건부터 어떤 건지 이 기법이 그 부분도 오늘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뭐 큰 흐름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 초보자분들은 특히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한 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굉장히 이제 그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뭐 옆집 철수 엄마, 뭐 철수 아빠가 얘기하는 그런 종목 따라 사기는 네.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하면서 기준 없는 매매를 굉장히 네. 많이 하게 돼요. 특히나 막 내가 종목이 물려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막 얘기해요. 이거 팔아야 된다. 막 네. 사야 된다. 어떤 전문가는 사라, 팔아라. 이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그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고한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천개 기법이고요. 이 천개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뉴스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되어 있을 때 나는 사요. 이게 뭐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뉴스에 파는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세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력, 뭐 외국인도 될 수 있고요. 뭐 기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동아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주식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매수한다고 주가가 2%, 3%, 4% 이렇게 쭉쭉쭉 상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큰 상승의 흐름을 내가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파도에 서핑을 하듯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력의 흐름을 추적해서 세력이 매수할 때 나도 같이 매수하고 팔 때 같이 팔기만 한다 하면 우리도 수익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눈을 가지는 그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오늘 천개기법 만나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의 매수 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천개기법에 대해서 오늘도 그 포착 조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포착이 가능할까요? 네, 천개기법의 포착 조건이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제가 그 조건과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뒤에 나올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시면 되고 일단 말씀드릴 건 우상향 추세 종목이에요.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써 있는데 네. 글씨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 쉽게 네.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며칠 전까지 게임주가 굉장히 소외당했어요. 업황 자체도 안 좋고 이제 끝났다. 이제 주가 쭉쭉쭉쭉 떨어진다. 바닥 깨고 내려간다. 지하실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그쵸. 보여줬죠. 자, 이렇게 소외되어 있을 때 세력들은 알게 모르게 매수를 해요. 그 이후에 뭐 실적 발표라든지 어디 뭐 MOU 체결 어디로 진출한다. 이런 기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횡보를 하던 이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향 추세 종목이라는 건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그 시점에 우리가 매수에 들어간다. 급등 전조 신호도 마찬가지죠. 세력들이 매수했다. 이제 막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킬 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단시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건 첫 번째는요. 2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 매수 타점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건데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무브넥스와 현대바이오예요.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근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코로나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두 가지 업황과 섹터를 가져왔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한국 무브넥스 현대바이오 이 종목을 좀 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천계기법에 기둥이 나오죠. 자, 이 기둥이 뭐냐면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자, 근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건 두 번째 말씀드렸죠.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둥이 떠서 세력이 매집을 어느 정도 완료했구나. 네. 1차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세 번째 계단을 캔들이 왔다 갔다 돌파 시도로 해주고 있네.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첫 번째 계단, 맨 마지막에 검정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첫 번째 계단을 캔들이 이탈해줬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냐.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0원대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9,400원까지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을 9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명확한 매수 타점과 손절 라인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기준 없는 매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누구 얘기 듣고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 라인 명확하죠. 매수 타점 정확하죠. 자, 이런 기법을 통해서 나의 원칙적인 매매, 기계적인 매매를 달성을 할 수 있고 덤으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천개 기둥이 두 개가 나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활용법은 똑같아요.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해줬을 때 매수하면 된다. 쉽죠? 그리고 첫 번째 계단 검정색 선 라인을 이탈해주지 않는 이상 홀딩을 하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에서 4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면 손실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그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자,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무조건 맨날 매일매일 승률 100%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진짜 날다긴다 하는 뭐 슈퍼개미 분들도 있고요. 스윙 투자를 하시는 진짜 주식 고수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도 승률 100%가 아니에요. 오히려 승률이 30%에서 40%, 오히려 낮은 분들이 있는데 이 손익비, 손실은 짧게 그리고 익절은 길게 가져가면 승률이 낮게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률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결론적으로 내 계좌가 우상향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천계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손익비 비율 때문에 계좌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멘트가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계좌가 우상향하기 위한 기법, 바로 천계기법에 대해서 그 포착 조건을 한번 짚어봤고요. 차트를 통해서 어떠한 상승률을 보여줬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내 차트에도 한번 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들어오셔서 천계기법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공유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천계기법을 통해서 포착이 됐고 어떤 시원한 상승률을 보여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반도체가 확실히 강한지 그중에서도 HBM 키워드가 묶인 종목들은 오늘 정말 시원하게 갔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지금 뭐 HBM 또 AI 쪽도 이제 미국 그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도 보여줬고요. 주가 상승세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 시장에 힘입어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반등을 해줬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엔 굉장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좀 예전에 살 거라는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천개 기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오.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스페타시스 가져왔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초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제조 업체예요. 자, 그래서 인쇄회로 기판 PCB라고 하죠. 이 PCB가 뭐냐면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라디오 같은 거 분해해 보면 그 초록색 판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PCB가 어디에 들어갈까?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오.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반도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로 엮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요즘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 AI 반도체 그쵸. 쪽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이라고 하죠.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회사다. 그래서 엔비디아, 인텔 쪽으로도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앞으로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재료보다도 이 종목을 진짜 천국의 기법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부근에 천개 기법이 1차적으로 나와줬다라는 네. 거예요. 자, 이때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가격대가 얼마냐? 거의 5천 원 부근이에요. 그리고 4만 3천 원까지 몇 배가 상승했을까요? 엄청나게 상승을 와. 했죠. 자, 1차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점에서 매수한다, 매수한다. 말이 쉽지. 이거 어떻게 매수합니까? 뉴스에서 이거 좋다, 이 종목 좋다, 2차전지 올라갈 거다 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쵸? 아, 나 2차전지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폭풍이 불고 막 소리치고 뭐가 와도요. 나는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하겠어 하고 딱 그런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누가 얘기해 주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감정이 배제된 이런 AI와 비슷한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천개 기법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인 상승률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을 언제 매수한다고요? 조금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횡보할 때입니다. 횡보.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래서 상승분이 강한 거예요. 이 이스페타시스 과거부터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한 걸 보실 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상승률이 크다 작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1차적으로 43,300원까지 올라가줬어요. 그 이후에 하락을 해줬는데 자, 상승했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작다라는 건 아직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차적인 상승, 매집 준비를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매집을 완료를 해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121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없는 거 여러분들도 다 보이실 거예요. 자, 거래량은 역시나 등치를 얘기해요. 덩치, 세력들은 덩치가 커요, 작아요? 크죠? 작다라는 건 뭐예요? 개미들만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 종목 이제 나가야지. 이때 세력들은 다시 매집하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청계기둥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계단은 돌파시도 또는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우리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수해야죠. 바로 매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이후에 단 1거래일 만에 16.36%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승폭에 제한이 걸려있는 부분은 매물대예요. 지금 물려있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 매물대 두꺼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상승하고 싶어도 이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매물대만 뚫어주게 되면 상방이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만약에 내일 장이 열리고 더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보내주세요. 다른 종목 많으니까요. 네. 너무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 스페타시스 좋다. 세력들이 매집한다 해서 아 이거 호경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올라갈 때 타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3천 원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에 두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1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스페타시스 추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천개 기법이 떴던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강하게 받은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바로 어제 천개 기둥이 떴던 종목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시원한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만 3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바라본다라는 점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연상을 간 종목입니다. 태고사이언스인데요. 이 종목이 저는 몰랐는데 네오덤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종목은 좀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아, 여러분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저는 딱 그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2연상 간 종목 미리 매수했다면? 아, 그쵸.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2연상가 종목 네. 내가 연상하기 전에 상한가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매수 이거 솔직히 진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자, 천개기법으로요. 진짜 몇 거래일 안 돼서 2연상 잡아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뭐 제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판단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 내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계는요. 우리 컴퓨터는요. 이런 감정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도구를 사람이 조금만 더 잘 만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고 사이언스 바이오 관련주죠. 제가 바이오 관련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의 뭐 8월 달부터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어요. 임상 남아있다. 그리고 아마케 남아있다. 그리고 임상이 시작하는 기업부터 끝나는 기업까지 내년 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바이오 관련주 좀 유심 있게 보면 엄청난 상승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주구장창 입에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태고 사이언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네. 보시면 되시고 자 모멘텀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세포치료제 기반 화상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세포 이용해서 세포치료제 3차원 배양 피부모델 뭐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이거죠. 로스미르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보통 이거 떡상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특히나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재료만큼 바이오 주가에 힘을 주는 건 없어요. 임상 1상, 2상, 3상 뭐 여러 그렇죠. 개 있지만 특히나 3상 쪽에서 네.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허경 전문가님, 천개기법이 과거에 떴는데 첫 번째 계단 이탈해줬네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손실 났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손실은 어떻게? 짧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네. 계단 돌파 시도 분명히 해줬어요. 근데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줬다란 말이죠. 그럼 손절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봤자 몇 프로 손실? 10% 정도예요. 자, 근데 내가 두 번째 이 천개 기법을 믿고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2연상 61%에 가까운 수익률을 누가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거 손실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근데 손실은 짧고 익절은 길게 가져가니까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고 궁금하시고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리고 천개 기법을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특히 어르신분들은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믿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사용해 보세요.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드리니까요. 이점 분명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그 RSI 과매도 구간에서 천개기법이 떠졌어요. 이러면 앞으로의 상승 탄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지금 두꺼운 매물대 구간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국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매도 구간을 지나서 이제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대를 뚫고 나서는 훨씬 더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포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천개 기둥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바이오 종목으로 저희가 포착했었던 종목이었는데 11월 13일에 좀 시원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아쉽게 조정을 좀 받은 종목이긴 합니다. 목표가가 7,500원이었는데요. 팜젠 사이언스가 7,130원까지 좀 올랐다가 오늘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16%를 넘긴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재료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제네릭스 쪽이에요. 그쵸. 자, 제네릭스가 제가 뭔지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약품을 개발하게 되면 특허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요, 복제품을 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팜젠 사이언스는요, 이 제네릭 쪽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네.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청계기둥 처음에 떠졌을 때 일단 수익구가 나와졌다라는 거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없고 쌍바닥 패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매직 구간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청계 그 증거로 청계 기둥이 나와졌고 앞으로의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요. 매물대 두꺼운 부분을 결국에는 지지해 줄 거다. 네. 왜냐하면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 역할을 해줬던 매물대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오히려 바리케이트, 한번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두꺼운 매물대 구간 밑으로는 이탈해주지 않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종목이 끝났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아니에요. 한 발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그 상승 탄력을 받아서 목표가 7,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보유자분들은 역시나 홀딩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팜젠 사이언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리뷰를 받았을 때 바리케이트 역할을 매물대가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역시나 추가적인 조정이 있었음에도 매물대를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더 상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홀딩 관점 유지하신다고 보시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AS 전략도 궁금해지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차트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노펙스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또 이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청계기둥이 3개가 떠졌어요.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매집을 더 탄탄하게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 저점을 쭉 이어주게 되면요. 하나의 상승 추세선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상승 추세선에 캔들과의 이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보유자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게 되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라면 홀딩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 들고 오셨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이 친환경 관련 에너지주들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CS윈드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을까요? 자, CS윈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물려 있으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코로나 그 시즌 네. 그리고 주식 붐 때 굉장히 그 친환경 쪽으로 그 풍력 발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맞아요. 톡톡히 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차 없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프죠. 아프죠. 네. 특히나 이제
친환경 쪽에서 또 원전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특히나 이런 금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역시나 이제 시장이 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 그동안 좀 힘들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역시나 실적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실적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물론 그 전 시장도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 테마에서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장세에서는 오히려 실적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계단이 나와졌을 때 짧은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같은 얘기 말씀드립니다.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차트의 마지막 부분, 네. 특히 하락의 정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0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락, 다시 말하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저점이 맞춰졌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닥을 다져줬다. 다시 말하면 쌍바닥 패턴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지금 CS밴드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대 너무 메리트가 있고요. 전망도 앞으로 살아날 가망성도 굉장히 많고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CS윈드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가격대는 5만 100원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라고 보시면 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1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질 수 있으니까요. CS윈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종목 대응 전략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동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로봇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이 종목을 보시는 건지 어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여러 가지 재료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이런 순환매 테마가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묶여있죠. 로봇으로 묶여있죠. 그리고 유럽 진출까지 이 모멘텀 세 개가 다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유럽 트랙터 시장 매출 비중이 50% 이상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대감이 점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비유도 많이 하죠. 농슬라다, 테슬라처럼 자율주행도 가지고 있는 이 농업 기술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상승한 이후에 쌍봉 패턴 만들어주면서 하락하고 역시나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죠. 120일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지금 하락한 이후에 재매집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같은 구간에서 매집을 해줬다라는 건 세력들이 같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고요. 지금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13,850원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개장이 1시간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증시에 빨간불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